여기 빨래통에 있는 걸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중산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 대박.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저 편하게. 아니 무슨 드레스를? 아니 이런 드레스를 입고 계셔. 다들 요정도 입고 있죠. 아 그래요? 어리둥절한 표정 짓고 있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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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입는 거. 와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무슨 가게 같다. 감각적이십니다. 채택하기 너무 좋게 지금.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거 노래방 마이크 뭔데? 노래방 마이크. 노래방 마이크가 있어. 집에. 오늘 빵 보러 갑시다. 아 오빠. 여기가 제 옷방이에요. 오 아주 컬러풀한. 곳곳에 많습니다. 여기는 좀 길다란 컬러도 많고 소재도 많고 다양하죠. 여기 액세서리가 너무너무 눈에 띄네요. 그리고 뭔가 이런데 가방이나 그때 쓰는 모자 같은 것도 정리라기보다는 아무튼 좋았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건 친구 옛날에 선물해 준 건데 여기 그냥 작품판이 막 있어요. 귀여운가요? 네. 제일 자주 입는 거. 제가 제일 자주 입는 거 사실 네. 이 두 종인데요. 네. 여기 이거랑 하나는 바닥에. 바닥에 맞나? 하나는 빨래통에 있어요. 이렇게 빨래통에 있는 걸 기억할 정도로 가졌는데. 이게 색깔이 다른 거구나. 색깔이랑 조금 그 버튼 같은 게 다른데. 강아지. 이거 둘 다 소프트 거거든요. 네. 이거에 그럼 밑에는 뭘 자주 입으세요? 아, 착장을 좀 완성시켜보자. 그래, 좋아요. 데님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이 데님 되게 특이하다. 그죠? 이것도 또 소프트 건데, 이렇게 이런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 느낌을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추우면 아우터 하나 정도? 오, 진짜 근데 자주 본 것 같아요. 좀 편하게 입는 룩. 네. 이렇게 목걸이 같은 거 좀 골드한 거 맨날 이렇게 자주 해도 있는 거 같아요. 딱 오니룩이다 이거. 그쵸? 응. 이 옷은 나 절대 누구 빌려주지도 않고 아껴 입고 있다 막 이런 거. 아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쇠 템. 네. 근데 이거 이거는 어디서인지도 모르겠게 빈티지 가게에서 샀거든요. 근데 그냥 어디에 입어도 너무 어울리고 얘는 다시 구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빈티지니까 누가 이 패턴 그대로 옷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아무튼 이거 가장 최근에 산 아이템 있어요? 최근에 산 거? 최근에 산 거 여러 개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개? 최근인데 여러 개 안 하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최근에 산 거는 아, 요거 보신 적 있죠? 언제 뭐 결혼식 간다 그랬을 맞아요. 때 데일리 룩으로 올리셨던 거다. 최근에 아, 목이 귀여워. 내가 주인공이라고. 시선 강탈.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엄청 긴 롱치마를 하나 샀는데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 세 가지가 제일 최근에 산 것 같아요. 저기요. 너무 귀여워. 코스모스라는 브랜드 건데 지금 제가 좀 다림질 안 해서 꾸겨졌는데 코스모스? 저는 약간 새로운 브랜드 찾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맞아요. 근데 이 자켓에 완전 포인트 되겠다. 여기 이렇게 빼서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입으려고 딱 이걸 보는 순간 아 집에 있는 옷이랑 이렇게 입어야지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샀었고 이거는 네. 대망의 이제 저희 에이세컨즈 저희 에이세컨즈 담당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소매가 너무 귀여워. 그러네요. 밑단이랑. 밑에가 여기 앞에가 좀 짧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리 길어 보이겠다 이거. 이렇게 입는데 이게 또 저번에도 했던 가디건처럼 조금 파임이 있어가지고. 요 기본 콜라들 엄청 많이 쟁여놓거든요. 특히 네. 세일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입으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디션에 아직 겨울거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 소재로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쵸. 저는 이것도 좋았어요. 이거는 비롯이라고 비롯? 코펜하겐에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한국인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브랜드를 코펜하겐에서 하시는 옷을 이런 소재를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이 조금 딱 잡혀있고 그래서 이거 입었을 때 이것도 되게 날씬해 보이고 너무 여러 개 더 소장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예요. 여기는 저희 주얼리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은데 핀이 진짜 지금도 많은데 지금도 핀 이렇게 예쁘게 맞아요. 이거는 좀 비싸서 이게 두 개 세트거든요. 근데 사서 친구랑 하나씩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머리 좋다. 저는 왼쪽밖에 못하고 친구는 오른쪽밖에 못해요. 근데 머리 좋다. 그쵸? 잘했다. 이건 하나 했고 그리고 얘는 이거는 그냥 귀여워서 우와 베개 모양이야? 베개 모양인데 이게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 아직 밖에는 헤어 나간 적이 없는데 뭔가 낮잠용 요새는 거의 목걸이를 안 바꿔서 했는데요. 목걸이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 어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샤넬 머리핀을 한번 목걸이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브로치를 하나 샀거든요. 허튼이랑 사실 샤넬을 너무 비싸니까 네. 못 사고 그래서 브로치를 사서 이거를 진짜 주구장창 목걸이로 이렇게 걸고 다녔어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틀어지겠네? 네네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오히려 귀여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몸에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자주 하고 다니고 주얼리를 반지는 최근에 이 무광 반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와 무광 너무 신기하다. 은가락지 느낌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사봤는데 이거는 되게 싸게 샀거든요. 제가 이렇게 실버 작은 이런 반지류들이나 이런 거 진짜 많이 끼고 다녔잖아요. 그쵸.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귀걸이들을 파는 그런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쇼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좀 볼드한 거 이렇게 사봤는데 포인트 돼가지고 은가락지. 그쵸.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좀 산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목걸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브랜드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거 소재가 너무 특이한데? 그쵸. 그래서 이게 다른 컬러도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얘도 너무 예쁘고 비즈인데 약간 메탈 느낌 나는 거죠 지금? 맞아. 특이하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맨투맨 입을 때 위에다 해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 목걸이도 자주 했었어요. 최근에 저는 여기서 지금 이게 제일 예쁜 거 이거 예쁘죠? 이거 너무 예쁘다. 그게 제가 다른 색도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연말에 좀 하기 좋은? 이것도 있다. 아, 약간 아이보리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무슨 색이 예쁘세요? 저는 한동안 모았었거든요. 요거 아니면 요거. 둘 다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그래요? 어. 뭐가 더 낫지? 어떡하지? 지금 줄 것 같은 분위기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마스크를 하나 가져가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더 제 피부랑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끼세요. 오, 대박.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끼고 가시면 어떨까요? 오, 아 너무 좋은데요?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와 네. 이렇게 또 얻어갑니다. 근데 제가 받는 게 있었으니 또 드리는 게 있어야죠. 저요? 제가 꽃?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짜? 가보자. 원래는 우와. 집들이 선물을 꽃을 하는데 우와, 좋아. 또 접시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심쿵 이미 한 게 뭔지 알아요? 버섯이래요. 또 버섯 하면 또 오니님이잖아요. 저 버섯 진짜 좋아하잖아요. 저기 이미 버섯이 지금 그러네. 자 인스타로 이미 버섯 좋아하시는 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귀엽죠? 너무 귀엽죠? 우리 이따가 여기다 담아서 뭐 먹어야 될까 봐요. 귀엽더라고. 하고 진짜 우리가 너무 좋아했나 봐. 아니 요새 이런 패턴 접시가 예쁘죠? 그리고 또 연말이니까 홈파티 시즌이니까 진짜 크리스마스다. 귀엽죠? 네 우와 감사해요. 이렇게 집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귀엽다. 언니님 오늘 집도 공개해 주시고 끝난 거예요? 네. 좀 아쉬운데? 뭐? 아니 보내줄래요? 아니 보내줄래요? 언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 보내세요.